김표야 놀자 네 번째는요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네.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주제가요.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이건데요. 그냥 상식적이고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요. 오늘은 완전히 홍준표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그냥 편하게 해주셔야 네. 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예. 질문은요. 예. 우리 당의 그 바로 선거인단에 있는 대변인 정준길 대변인께서 예. 질문을 집어넣었는데요. 본인이 했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 실명제입니다. 왜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부를 안 하시고 TV 토론을 나가셨나요? 공부를 안 하고 나간 게 아니고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쵸. 여태 평소에 공부는 하는 것이지. 그쵸.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면 그게 자기 지식이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앞에서 막 저를 이렇게 쥐어 박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다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지 노력하고. 네.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게 그게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TV 토론 하기 전에 저는 자료만 몇 번 보는 것이지 TV 토론하기 전이라고 해서 내가 뭐 긴장을 하거나 네. 새로운 자료를 보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 두 번째 질문은요. 네. 후보, 그러니까 또 시청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집이 워낙 가난하셨는데 그럼 공부를 정말 잘하는 천재형이셨나요? 노력형이셨나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재형이라기보다도 그 노력형이죠. 네. 노력형인데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늘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진짜 공부를 많이 아니, 하셨던 거예요? 공부를 아니면?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문제지 살 돈도 없었을 텐데.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냥 공부하셨습니까? 예, 예. 저는 뭐 학원 가본 일도 없고 네. 학습지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쭉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저는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네. 사법고시를 패스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 그 당시만 해도 사법고시가 뭐 이렇게 몇백 명씩 하는 당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예. 공부를 엄청 잘해야 하셨을 텐데. 그거는 그 공부는 잘했는데 제가 그 집사람하고 연애하는 바람에 고시를 한 4년 넘게 됐어요. 그 은행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돈 넣었다. 예. 그리고 사모님한테 처음 데이트하면서 사준 음식 기억나세요? 라면이요. 그 순삼한 놀자에서 라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면. 정말 라면이 맞았습니까? 그때 네. 첫날은 이제 만나가지고 네. 고대 앞에 라면집에 가서 이제 라면 먹으면서 그때 돈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라면 내가 사주면서 그래 한번 연애를 해보자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는요 이렇게 진실합니다. 첫 연애 때 먹었던 것도 라면인 걸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자 어제요 양화대교로 가셨다면서요. 네, 네. 17m 높이의 서울 양화대교 아치형 구조물 꼭대기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누워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고시생 모임 대표인 39살 이모 씨. 어제 오후 4시 구조물 위에 올라간 뒤 대선 후보들에게 사법시험을 3, 4년만이라도 더 시행해달라며 농성을 벌인 겁니다.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정한 사법시험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양화대교로 찾았고 이 씨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했습니다. 4년 유예가 아니고 아예 고시제도를 부활시킬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려오세요. 다칩니다. 이 씨는 홍 후보와의 통화 후 25시간 만에 구조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 홍준표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유세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뭐 꼭 그게 내가 이제 의도를 갖고 간 게 아니라 네. 우연히 그 이제 그 영등포 유세 가면서 양화대교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그 고공시위가 있다고 해서 네. 그 다리 위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람 그렇죠. 많이 불고 네. 그 좁은 데서 새벽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건데 근데 가서 통화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부활하겠다. 소위 서민 자제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내가 걷어치우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내려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 그래 이야기하니까 당장 이종배 씨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네. 정말 희망을 준 거네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희망. 그렇죠. 네, 그런데 후보자님이 꼭 되셔야 되겠네요.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선거 양상이 처음 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원래 우파들이 보수 우파들이 언론 동원하고 관건 선거하고 그래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래 합니다. 네. 기울어진 언론, 기울어진 방송, 또 방송사에 자기를 비판하면 당장 사과하게 하고 뭐 SBS가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기울어진 언론 동원해서 자기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좌파들이 주로 하는 민중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네, 네, 네. 언론이 안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민중혁명을 하고 있어요. 네. 민중혁명의 키워드는 네. 서민과 경비원 아들입니다. 서민과 경비원 아들. 서민과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 자신들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거 양상이 문 후보는 언론과 관을 동원해서 해수부까지 이번에 동원을 했잖아요. 그 관을 동원해서 선거운동하고 있지만 나는 민중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좌파들이 하던 민중혁명을 홍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혁명이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후보자님 지금 바깥에서요. 빨리 와 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파이팅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